이거 정선호라며. 아 씨발 더러워. 너 남자 좋아하냐? 니네 설문지 똑바로 써야 된다. 우리 반에 왕따 이런 거 없지? 에이 쌤, 요즘 세상에 왕따가 있어요. 맞지 선호야? 말하면 미친다. 그땐 그림 그리는 거 말고는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 그냥 스케치북을 좋아하는 걸로 가득 채워야지. 그 생각만 했어. 근데 너 미화시킨 거 아니냐? 아니 내 눈엔 이렇게 보여. 이제 어떻게 하게? 버릴 거야. 어차피 전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걘 구슬이 거잖아. 주혁이 어디가 그렇게 좋은 거야? 그러게. 어쩌다 좋아하게 된 걸까? 처음부터 좋아한 건 아니었어. 그냥 재밌고 성격 좋은 친구. 그게 전부였는데. 아, 통화. 야, 남자끼리 좋아한대. 야. 아, 존나 징그러워. 아, 진짜 이런 새끼들 있으면 패버리고 싶지 않냐? 그지? 어? 난 상관없는데. 그 사람 자유잖아. 누굴 좋아하는 건. 씨발, 연주혁. 너 남자 좋아하냐? 난 구슬일 건데. 아, 야, 그리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던,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던, 그게 왜 틀린 건데? 그냥 다른 거일 뿐이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어. 아이씨, 도덕충 오지네 진짜. 날 갖고 와, 갖다 보러. 그래서 궁금했고 친해지고 싶었는데 알면 알수록 좋은 애란 걸 알게 되었고, 어차피 안 될 거 알면서도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아! 선우스는 왜 때문에 솔로죠? 이렇게는 스윗한데.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후? 귀엽고 멋있는 애? 좋아하게 돼버렸어. 도와줄까? 근데 여자친구도 있고. 넌 절대 나와 같은 마음이 될 리 없으니 빨리 정리하려 했어. 그래서 이벤트도 도와주고 연애 조언도 해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냥 난 진짜 우리 구슬이가 세상에 제일 카와이한 것 같아. 왜 이렇게 이쁘냐 임구슬. 주댕. 응? 니네 결혼하면 축가 내가 불러도 되냐? 야 선우스, 너 음악 9등급 아니었매? 아, 야 그때 가창시험 때 귀신 나온 줄 알았어. 오케이, 그럼 주희가 춤추고 내가 노래. 그래. 이거 하겠다고? 지금 좋는데? 좀 뭔가. 내가 좋아하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야야야야, 대전 봤어?
이거 정선호라며. 싫어하냐? 아 씨발 더러워. 나까지 그렇게 봤을 거 아니야. 아 존나 징그러워. 진짜 치워라. 봐봐. 동동구 대신 전해드립니다. 2학년 8반 정선호. 중딩 때 게이라고 소문나서 왕따였음. 고등학교 와서 신문사 특절. 미친 정선호? 역시 잘생기면 다 게이라더니. 야 선호가 누굴 좋아하던 니들이 무슨 상관인데? 너랑 다른 취향이면 죄다 틀렸다고 단정 지을 수 있냐? 맞아 니네가 뭔데? 그리고 그거 아우팅이야. 너네 사생활 침해로 잡혀갈 수도 있어. 멍청해서 모르는구나? 이 야 그리고 정선은 완전 귀여운 사람 좋아하거든? 야 니네는 후회도 못 끼거든? 아 진짜 뭐 별것도 안... 아. 야 여튼 야 니네 정선한테 한 번만 더 뭐라고 하면 진짜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 미안해.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혜네! 아까 왜 안 왔어? 정말 상상도 못한 전개다. 언니는 알고 있었지? 주땡이 잘 달래주고 있겠지? 말집엔 더럽게 없어서 걱정돼. 공주 나 엄마랑 얘기해보려고. 괜찮겠어? 방학에도 기숙학원은 너무하잖냐. 대학 간다고 무조건 행복해진다는 보장도 없고. 난 지금 당장 행복해지고 싶어. 너랑 같이. 뭘 명언 쩔어부러. 공주는 나랑 붙어있기로 했는데 넌 기숙학원으로 꺼지던지 말던지. 다 됐고요. 아무나 데려가라 제발. 알고 있었어? 처음엔 나도 좀 긴가민가 했는데. 아야 근데 그거 모르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너 티 엄청나. 기분 나빠? 왜 나빠해? 다들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거라고 잘못된 거라고 하니까. 기분 나쁜 적은 없는데? 너랑 있으면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나 진짜 별거 없는데 괜찮은 사람을 봐주는 것 같아서 오히려 고맙던데. 그치만 고맙네. 지금은 우리 구슬이가 너무 좋아서 틈이 없다. 알거든. 알기는.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있더라서. 정성. 다행이야. 내가 좀 멋있지? 고등학교 2학년. 한때 나는 남들과 다른 길을 택한 나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다.
그래서 남들의 시선 때문에, 타인의 기준 때문에 자신에 대해 부정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는데. 당신은 지금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나요? 꽃잎이 바람을 타고 흩날리고 있어요. 향기로운 꽃 냄새가 날 설레게 하죠. 따사로운 햇살이 환하게 나를 비추니 이유 없이 마냥 좋아 고마워. 우연히 내게 찾아와 날 미소 짓게 해요. 향긋한 웃음 지며 내게 찾아와 인사를 하죠. 그대의 손을 잡고 둘이서 걸으니 부끄러운 지네볼이 빨개지고 있네요. 설렘이 가득한 지금이 좋아요. Don't be shy, don't be shy like it is. 설렘이 가득한 이대로 좋아요. Oh, don't be shy, don't be shy, I like it.